그거 다 들었다고 친다면 아예 시도도 안 했겠죠. 근데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예. 주변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시점들은.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환경이 내 미래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첫 번째도 하나 만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10년 선배를 따라라, 아니면 뭐 10년 뒤 그 주변 환경이 내 미래다, 이런 건데, 오늘은 약간 좀 부정적인 측면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주변이 부정적이면은 그곳을 떠나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그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다 보면 부정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농후해요. 제 경험상도 그래요. 제 주변에도 긍정적인, 그러니까 환경에 상관없이, 선택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고 친다면,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부정은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막 투덜이 스몰포처럼 그냥 막 부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이야기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박질하는 그런 요소보다도 그냥 탓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인데, 하나 예를 들면은 제가 한국에 잠시 와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을 이제 몇 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 사이언스가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 쪽 관련돼가지고 요즘 많은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쓰고 있죠. 그 중에 이제 그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론 중에 그 머신러닝이라는 부분, 특별히 그것들을 스태티스티컬한 에스펙트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통계학적 관점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이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막, 아, 여기가 뭐 비용이 얼마밖에 안 된다, 아니면 뭐 처우가 이렇다, 이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다 밖에선 이렇게 좋게 조망하는데 리얼리티는 이렇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죠. 아, 내가 이해하는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들은 그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미국 동부나 서부에서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고 있고 각광받는 직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은 계속 그래 거기는 거기 문제고 우리 현실은 다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솔루션이 뭐냐? 솔루션이 뭐냐? 그게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럼 솔루션이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일을 좀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 좀 약간 체념에 쌓이신 분들은 거의 뭐 그냥 좀 이렇게 좀 힘들게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보면 좀 체념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 후배들도 몇 번 봤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영향을 진짜로. 왜냐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창공을 날려면 독수리랑 같이 있으라고. 닭, 독수리가 닭이라서 닭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부정적인 것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 리얼리티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자기가 안 된 케이스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됐건. 어쨌든 이 사람은 경험한 게 그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만약에 후배들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겠죠. 그렇겠죠.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 계속 있으면 그게 그 가당비에 옷 젖는다고 그런 영향들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좀 많은 안 좋은 에너지들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분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해외에 나가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싫어요. 왜냐면 힘들잖아요. 공부도 하기도 싫고 뭐 다른 걸 챌린지 하기도 싫고, 그냥 그 상황이 변하길 바라는데 상황은 절대 안 변할 거예요. 왜냐면 변한다 하더라도 또 그 상황 자체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자기 스스로도 그 상황에 대처를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거기에서 듣는 조언들과 거기서 나오는 방법들, 왜 그런 말 있죠? 리더는 자신이 간 곳만큼이 끝나고 그 이상은 힘들대요. 간 곳, 왜냐면 가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어쨌든 암묵적으로 우리는 그런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부정적인 시점의 사람들과 좀 같이 있으면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똑같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한국에서 하고 미국에서 하고, 또 한국에서도 어떤 사람은 잘 나가고 어떤 사람은 못 나가고, 근데 이 사람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은, 이제 한 10년 만에 만난 친구도 한 명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저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전 얘기를 해주죠. 야, 내가 이런 거 공부하겠는데 이런 거 관심이
있다. 재밌지 않겠냐? 너랑 하는 일도 비슷하니까 한번 좀 공부해봐. 같이 해볼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패시미스틱해요. 염세적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아, 그리고 이거 해봤자 뭐 도움이 돼? 리얼리티는 이런데? 우리는 뭐 이런 거 잘 안 써. 자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그럼 결론은 뭐야? 물어보면은 결론 없는데? 그냥 다니는 건데? 그냥 다니는 것까진 좋은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에너지, 혹은 그냥 되게 축 처져 있는 그냥 패시미스틱한 그런 에너지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도 얘기하다 보면 이제 제가 힘이 빠져요. 내가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이제 그런 부류의 친구들 만날 때는 자제를 좀 하죠. 그냥 듣고, 아 그런갑다, 힘든갑다 해서 그냥 듣고,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내 걸 챙겨가지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뭐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또 되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되게 부정적이에요. 예. 되게 부정적이고, 제가 예전에 이제 동부에 있을 때 친한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하도 제가 부정적이니까 뭐 이렇게 제 이름을 따서 야 남졸리즘, 그래서 다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다,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이 이야기할 정도로 저는 사실 되게 부정적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다른 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냥 전 부정적인 대신에 그러니까 성격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 문제를 생각을 할 때 이것들이 안 좋은 것들 다, 왜냐면 잘 되는 건 잘 되는 거니까, 부정적인 것들 생각을 해서 이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몸부림을 치는 타입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부정적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래? 어떻게 해결할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액션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보면은 노력하는, 그러니까 좀 약간 현실에서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투덜이 스머프예요. 그냥 투덜이 스머프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전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사실 긍정적인 사람들 만나라라고 할 만한 위치는 못 되지만, 저는 적어도 이제 후배들이 오거나 어떤 좀 더 진취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아, 해보자. 이거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언어적으로는 좀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스탠스는 좀 긍정적이어서 이것들을 좀 더 한 번이라 더 트라이 해보고, 에러를 갖고 또 트라이 하고, 약간 이런 쪽에 좀 더 스탠스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 좀 많이 따라가고, 만약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인더스트리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라보는 인더스트리가 부정적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사람이 바라보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가 건축에서 부정적으로 그 사람이 보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장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적어도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할 경우에는 이런 영향을 받겠구나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이고 포지티브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좀 더 다양한 것들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좀 더 내 스스로가 스탠스가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아, 그 환경이 너의 미래를 이제 만든다. 근데 특별히 부정적인 것, 네가 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직장 상사, 동료들이 네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관점이 있다고 친다면, 인더스트리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처럼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안 해야겠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좀 더 배려한 내 커리어를 쌓아 나간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말을 섞지 말고 좀 더 긍정적인 사이드를 찾아서 가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스터디를 하나 했던 걸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스터디를 해서 갔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는 이제 갓 그 인더스트리에 들어오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막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스터디도 하고. 근데 또 한 친구는 이미 현업에서 뛰고 있는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세 명에서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질문이 많죠.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해주면 이제 뭐 저도 제가 아는 부분 얘기해주고, 아 이건 재밌겠다 한번 트라이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현업에서 뛰고 다 알고 있다는 스탠스예요. 그래서 아 그건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요. 예.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해서 그 모든 파서빌리티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했을 때 안 된 거거든요 그건요. 이 사람 했을 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 그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 해서 안 돼서 그거는 전망이 없어요, 해봤자 시간 다 투자한 거
다 회수도 못할 거예요. 돈만 쓰고 나중에 취업하기 힘들 거예요. 그거는 자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좀 삐딱하게 보면 자기 능력이 안 돼서 자기가 성취 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후배들한테 주면 그 후배는 더 잘 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생각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의 가지를 펼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잘라버리면 그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잘못된 거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그 스터디 할 때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좀 짧은 경험들이, 자기가 겪은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부정적에서 그것을 성취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반화시켜서 인더스트리는 이래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쪽으로 해야 돼요 라고 해서 획일화시켜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잘할 수 있고 더 유니크할 수 있는데 그것들 다 거세당하고 그쪽으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보이니까 저는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에서도 이게 주변 환경이 과연 부정적인 게 과연, 물론 이제 준비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좋은 정보가 되죠. 하지만 이 그냥 부정적인 것 자체, 합리화하게 한 부정은 제 생각에는 독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뭐 요약하면은 그런 거예요. 뭐 주변이 너의 미래다. 뭐 특별히 이제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고 친다면 한 배를 같이 타지 말아라.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삶이 힘든데 뭐 이런저런 부정적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봤자 뭐 사실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겠죠.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긍정적인 사람들과 좀 더 친해지고 좀 그런 그룹에 있어야지 아무래도 좀 인생이라는 험난한 파도가 와도 좀 견뎌내고 타고 넘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해봤는데 안 돼, 요즘 그런 거 해도 안 돼, 뭐 글쎄 난 잘 모르겠다, 한다고 변할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특별히 이제 자기가 제일, 그러니까 실무에서 만났다는 거는 자기 본업인 사람들끼리 만났다는 이야기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스페셜리스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스페셜리스트에서 그렇게 페시미스틱 하잖아요. 그럼 다른 것도 사실 볼 게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부분에서도 성공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리화를 하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제 이야기의 포커스는 여러분들을 아시겠죠. 주변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도 이게 좀 부정적인 것도 그냥 부정적인 게 있고, 정말 자기가 실력이 안 돼서, 자기가 능력이 안 돼서 부정적인 거를, 왜냐면 부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전가시키는 것 자체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건 그거고,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스스로가 트라이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춤춘 다음에 건축할 때도 그랬고, 건축한 다음에 사업할 때도 그랬고, 특별히 제가 유학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몰랐는데 한 10명의 사람에게 이야기 했다 친다면 한 명도 동의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그럴 수 있겠죠. 뭐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출신대학 물어보면서 넌 못 가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들었다고 친다면 아예 시도도 안 했겠죠. 근데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예. 주변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시점들은 어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움이 안 되죠. 좀 더 심한 단어를 쓰고 싶은데 어쨌든 도움이 안 되고, 사람들은 저는 10명이면 10명 다 다르게 지어졌는데 다름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일반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라고 조언을 주는데 이 조언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 안 맞는 옷일 수도 있어요. 더 잘하고 더 다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어떤 인생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안 좋은 거야. 어떤 대결 구도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 굳이 다 따져가면서 갈 필요 없다는 거죠. 가세요. 하고 싶은 것이면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아시죠?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예. 안 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해야 돼요. 인생 쉽지 않거든요. 계속 해보고, 삶이라는 게 또 이제 한번 하다가 안 되면 말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다음 생에는, 그럼 농담으로 그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거울 보고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딸린 자식이 있고 어떤 가족들이 있고 날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 이번 생에 틀려서 다음 생엔 하지, 이건 핑계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안 돼도 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시각은 사실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그룹들이 있으면 좀 피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이해는 됩니다. 동의는 못하겠지만 이해는 돼요. 뭐 삶이 쉽지 않으니까 해봤고 두 번 세 번 트라이 해봤고 물론 열 번 트라이 안 해봐서 문제지만 두 번 세 번 해봤고 그래서 안 된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점은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정적인 시점은 다 누구나 가졌던 거예요. 나도 가졌고 내 후배들도 트라이 하다 보면은 분명히 가질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부정적, 긍정적 관점을 갖는 거와는 별개로 뭔가 리얼리티에서 성취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어쨌든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일단 포인트니까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서 가보자 라고 이제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어 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